안녕하세요. 일다사랑반 실록64입니다. 주일은 잘 보내셨는지요? 여덟 번째 모임 제7주 인생의 선택과 결단에 대해서 간단히 예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의 학습 목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도전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를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인데요. 이건 우리의 몫이며 주님을 따를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복습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과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식주에 대한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 하셨고, 구해야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고상한 가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과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이며 좁은 문든 아주 중요한 그 성경 본문이 되겠습니다. 꼭 읽어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돋보기 첫 번째, 세상이 지향하는 길과 문, 예수님께 권하시는 길과 문은 어떻게 다른가? 13절을 보시게 되면 세상이 지향하는 길과 문은 넓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되고요. 예수님이 권하시는 문은 좁습니다. 하지만 그게 생명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 이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하고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바른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넓은 길은 세상이 지향하는 방식, 삶의 방식이고 최종 목적은 결국 멸망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구원 이후에 가야 될 길들이 쉽지 않은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도들이 좁은 길을 가면서 조심해야 할 자들이 누구이며 그들을 어떻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조심해야 하는 자를 15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분별하는 방법은 삶의 연변을 보고 분별해라. 결국 사탄과 세상이 외부에서 유혹한다면 거짓 선지자들은 내부에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맺히는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 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가?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21절을 보시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결국은 단지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참 가슴 철렁하고 섬뜩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에만 들어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로 이것들 실천할 때 우리가 삶에서 열매가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반석 위에 지었으니까 튼튼하겠지요. 결국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굉장히 불안정하겠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선택을 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제자들 외에 산상수훈을 함께 듣고 있는 자들은 누구이며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산상수훈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따라온 무리들도 듣고 있었습니다. 첫 반응은 굉장히 놀라는 걸로 그쳤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히 무리들에게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결국 각자의 몫이 되고 결국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삶의 내비게이션의 적용. 내비게이션 적용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산상수훈을 들은 무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른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힘드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과 그 결과, 열매,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어땠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호의적인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거부하는 사람도 하지만 호의적이라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여부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음 2주 뒤에 만날 때는
복음을 전하는 때, 그 전도에 대한 두려움 또는 확신,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니 이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기 위해 선택하는 좁은 문은 무엇인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좁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좁은 길은 고생도 되고 희생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을 수도 있고 시대를 거꾸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삶의 마지막에 우리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더라도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지 못하며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구체적으로 맺기를 원하는 열매는 무엇인가? 살아가면서 성공? 과연 그런 게 중요한가? 결국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습니다. 사랑이랑 화평,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결국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영성을 분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는지 저 스스로도 참으로 회개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결국은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 우리 2주 뒤에는 삶에서 맺기를 원하는 열매는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아로마 실천, 결국 우리가 삶에서 맺기를 원하는 열매가 어떤 것이든지 한번 나눠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선택 기준, 편리한 것, 이익, 관행, 하나님 말씀 중에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방 모임 전에 말씀 돋보기 관찰 문제 꼭 풀이해 오시고, 본문 성경 말씀을 꼭 읽어 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방 모임 시에 하나님께 은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주 하루 또 2주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